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피고 측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인 국민소송인단도 수명 연장 취소 판결에 만족할 수 없다며 명확한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지난 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령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측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국민소송인단도 다른 이유로 항소장을 내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완전히 상반된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안위는 관련 법령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은 취소 판결에 만족할 수 없고 무효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무효는 행정 처분의 법적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보다 더 큰 강제력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원안위가 필수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고 심의 의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2심에서는 무효 판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 제기에 대항해서 저희들은 완전 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소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월성 1호기에서 80km 이내 거주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했지만 중대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반경 250km 이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맞서 국민소송인단이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이유가 무효 판결을 통해 월성 1호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소송인단이 잇따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